총 마녀 세대가 입주하는 의정부 고산지구는 철도 교통수단이 없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가 이곳에 경전철을 꾸려오려고 했고 지난달 30일 개통됐는데요. 네, 하지만 30분에 달하는 배차 간격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전철 노선이 연장돼야 풀릴 문제인데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입니다. 기존 차량 기재를 역사로 개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기본 설계를 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고산지구 주민들은 경전철 개통을 반깁니다. 뭐 동호선도 갈 수 있고 네. 의정부 시장도 나갈 수 있고 네. 그렇게 타고 가니까 좋긴 좋죠. 다만 최대 30분에 이르는 배차 간격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시간 너무 길어. 근데 이제 시간 보고 잘 타면 뭐 올 수 있는 거니까. 의정부시는 이 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3천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 노선 연장 전까지는 배차 간격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단선 구간은 보통 20분 내지 30분을 운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부분 단선 구간이기 때문에 24분 30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주시고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1시간에 2대 정도를 편성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연장 노선은 밀락 1, 2지구 방면과 고산지구 방면, 녹양지구 방면 등 총 3곳입니다. 정확한 노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선 연장에 따른 사업비는 총 5천억 원. 의정부시 자체 예산으론 감당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시는 지난해 9월 경전철 노선 연장안을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이 안이 2024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시가 경전철 연장 노선 3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노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반면 1개 노선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